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여단아 200문제. 이번 시간은 18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 전자계약서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서 작성에도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죠? 제출해야 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등기 신청 후가 틀렸네요.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죠? 정정 신청은 오타를 고치는 거고요. 변경 신고는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인데, 변경 신고도 가능하고 정정 신청도 가능한 게 면적, 거래 지분 비율 이세 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면적도 변경 신고도 가능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14번, 15번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터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 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했는데 매월 1회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보고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입니다.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다음은 5번 지문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요.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 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모사 전송이 팩스죠, 팩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보면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적어 놨습니다. 예,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있죠? 그게 보면 뭐가 있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고용관계 종료신고 전자문서 안 되고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자문서 안 되고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해제신고 안 되고요.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전화번호 정정신청,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공급가액, 옵션 비용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러면 전자문서가 안 되는 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취지가 전자문서 안 되는 취지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건 전자문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속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할수 없는 거. 시험에 우리 기출 문제에는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자문서 안 된다는 것 출제됐었습니다. 자, 다음은 83번 문제입니다. 농지법인데요. 농지법 개정된 농지법인데 틀린 것입니다.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가처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예, 세대를 가처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이게 신설됐죠. 세대원한테 처분해버리면 그 사실상 처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처분 의무기간 1년입니다. 예, 그래서 1년 안에 처분해야 되고,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처분해야 되고,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자, 2번도 개정된 내용입니다. 시구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4일 이내고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네, 이거 중요하죠. 개정됐기 때문에 7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4일. 14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 맨 밑에 보면 적어놨죠. 개정된 내용.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말 체험용 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고요.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주말 체험용 농을 하기 위해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이니까. 이게 왜 개정됐냐면, LH 직원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권 때문에 바뀌었죠. 이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면 옛날에 절대농지라고 불렀죠. 반드시 농사지어야 하는 땅인데, 여기서는 주말 체험용 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모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였다. 예. 이런 경우 이제 위탁 경영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에 동그라미 16번에 있죠? 이 암기 프린터 두장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 가실 때 암기 프린터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꼭 다운받으시고요. 자, 다음은 184번입니다. 184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옳은 것입니다. 1번.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어가지고 토지만 신고 허가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등 취득 신고기 때문에 건축물도 신고 대상입니다. 아니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허가는 건축물은 허가 대상 아니고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물 허가 대상이다 X.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만 허가 대상이고,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지문. 신고 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이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제출받은 시도이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85번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과 관련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동중개 방식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 진행 시, 각 개업 공개사 중한 명만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 했는데, 공동중개하면 전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따로 5년간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수 없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자계약 완료 후 실거래가격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했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확정일자 부여됩니다. 따로 동사무소 갈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 계약 체결 후 전자서명 완료 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 있냐면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가면 자주 하는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서명 완료 전에는 수정 가능하고요. 전자서명 완료 후에는 수정 안 되고 이제 해제 신고한 후에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5번 지문.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 확인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만,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번더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